네, 안녕하세요. 제이 인사드립니다. 네,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그냥 와인 한잔 마시면서 네, 그렇게 저렇게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세미 만들어 볼 건데요. 이세미 같은 경우는 납작꽃 세미. 네, 제2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으로 네, 이루어진 그런 세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길 긴뜨기로만 만들어준 아주 쉬운 그런 패턴의 세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의 지름은 13cm가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사이즈의 세미고요. 전체는 그냥 호빵 세미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이 가상자리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납작하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에 총 들어간 색상은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를 준 아주 소량의 금사하고 진한 색상의 핑크색과 연한색 그리고 하얀색 해서 총네 가지의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진한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치신 다음에 중지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가지고 자, 바늘에 이렇게 실을 감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고리가 하나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과 동시에 매직링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제는 매직링 안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2개와 그리고 연결사슬 2개, 미완성 한길긴뜨기 2개를 네, 모아서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세트를 이원 안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짧은뜨기 하나를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이 세 줄이 잡혔을 때두 줄을 먼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세 줄이 잡혔을 때두 줄을 먼저 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요.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네 줄이 잡혔죠? 그럼 두 줄을 먼저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의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드셨으면 세 줄이 잡혀 있는 이세 줄을 그대로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를 세트를 또 만들었고요.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연결사슬 하나, 둘. 자, 총 다섯 개를 만들자고 했으니까는 세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두개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 안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다섯 개 세트를 다 만드셨으면요. 빼뜨기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만들어준 공간이 있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준 다음에 연결사슬 두 개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끝이 났고요. 다음 단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뭘 해줄 거냐면
이런 공간이 사슬 두 개로 만들어진 공간이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다섯 개 공간 안에 꽃잎들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상태에서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사슬을 만들어진 같은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러신 다음에 같은 자리에 다시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이 꽃잎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꽃잎 만들어졌고요. 자, 빼뜨기로 이 꽃잎을 묶어주셨으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동은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도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공간 안에 만드셨으면요.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그리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공간으로 이동하실 때는 자,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 그리고 사슬, 내려가는 사슬 두 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각 공간마다 이런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또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공간 안에 꽃잎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자, 이렇게 뒷부분에서 할 거니까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처음 사슬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공간 안에다 그냥 앞에서 뒤로 바늘을 쑥 넣으셔서 실을 바늘에 다시 감아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은 실을 다시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자, 실은 한번 빼셔가지고 이렇게 쏙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네, 나왔고요. 자, 이 실은 돗바늘 가져오셔가지고 숨겨주도록 하겠고요. 자, 바늘에 실을 연결하셔가지고 코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은 저는 돗바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쑥 바늘을 넣으셔서 얘네가 잘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너무 빡빡하게 했나? 가지고 나와주셔가지고 앞부분에 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뒷부분에 코드를 들어서 얘네들을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이렇게 실을 숨겨 주셨으면 나머지 따트리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이 만들어졌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음 단 작업을 위해서 연한 핑크색 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편물을 가져오신 다음에 자, 이제는 뭘할 거냐면은 고랑뜨기를 할 겁니다. 이 꽃잎 하나에 고랑뜨기를 할 건데 고랑뜨기라 함은 자, 우리 한길긴뜨기 몸통 사이를 말합니다. 이 코들이 아니라 몸통과 몸통 사이 고랑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고랑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슬 떠준 고랑부터 켜는 하면은 하나 하나, 둘, 셋,
4개, 5, 6. 이렇게 각 꽃잎마다 6개의 고랑이 있는데 그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2개씩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고랑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우리 여기 사슬을 떠준 고랑 있죠? 첫 고랑 안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요. 이 꼬랑지 실은 뒤로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잡혔을 때 그대로 두 줄을 한꺼번에 빼주면서 짧은 뜨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저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같은 자리에 같은 고랑이죠.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이한 꽃잎 안에서 총 12개의 한길긴뜨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셨으면 또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총두 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졌고요. 이 마지막 고랑, 그러니까 한길긴뜨기하고 사슬 두개 만들어진 사이죠. 그 고랑 안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6개의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총 12개의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빼뜨기로 이 꽃잎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가운데 작은 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코는 짧은 뜨기로 이동을 하면서 생긴 코입니다. 자, 이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빼뜨기를 하셨으면 다시 옆 고랑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죠?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고랑으로 이동을 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 공간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 개. 다시 옆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다시 옆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옆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자, 마지막 여기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각 고랑마다 넣어주시는 작업 다 하셨으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 짧은 뜨기로 이동하면서 생긴 작은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잎 작업을 했고요. 나머지 세 개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넣어주는 작업을 다 마치시고 또 마지막 빼뜨기까지 다 하셨으면요. 이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은 빼뜨기로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빼뜨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첫 한길긴뜨기 코머리에서 빼뜨기를 할 건데 자, 바늘을 실에서 빼신 다음에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자,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묶어 주는 사슬 하나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은 또 다음에 쓸 건데 일단은 편리상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3단이 끝이 났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단 작업을 위해서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다시 편물을 가져오시고 시작은 뭐 어느 아무 꽃잎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지만 처음 여기 한길 긴뜨기 여기 처음 코머리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우리 여기 12개의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12개의 한길 긴뜨기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6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연결사슬 2개를 만들어주고 다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넣어주는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우리 여기 첫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 꼬리실 뒤로 가져가시고 몸통이랑 같이 잡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 두 줄이 잡혀 있죠.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젠 다시 다음 코 넘어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6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드셨으면 연결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한길 긴뜨기 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고 여섯 번째 한길 긴뜨기를 만드신 다음에 연결사슬 두 개 그리고 다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여기 앞걸어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줄이 하나 있습니다. 코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동하면서 생긴 코입니다. 이 코에 바늘을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 여기 처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둔 여기 얘네들 있죠. 여기서도 빼뜨기로 얘를 묶어 줄 건데 여기 양쪽에 큰 공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공간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죠. 자, 오른쪽 공간에서 자, 옆에 왼쪽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사슬 잠깐만요. 여기가 이렇게 좀 나와야지. 자,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우리 한길 긴뜨기 여기 첫 한길 긴뜨기가 있죠. 이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다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세개 만들었고요. 네 개.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만드셨으면은 여기서 연결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역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12개의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면서 중간에 연결사슬 2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 다 넣어주셨으면 다시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코가 하나 있죠? 이 코에 옆에서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옆에서 옆으로 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고 6개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연결사슬 2개 그리고 나머지 코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반복이니까요. 나머지 꽃잎 3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작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올라가는 사슬 4개까지 다 만들어주셨으면요. 2단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역시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이렇게 좀 빼주시면 되겠고요. 편물을 뒤로 돌려주시고요. 빼뜨기를 어디서 할 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앞에서 설명드려야겠구나.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서 빼뜨기를 할 건데요. 편물을 뒤로 돌려서 보시면 자,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그 코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바늘에 다시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빼뜨기로 일단 묶어주시면 되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고요. 한번더 실을 빼서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돗바늘로 숨겨주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서 다시, 자, 이렇게 뒤에 실들에 바늘을 넣어서 쏙 잡아당겨서 얘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뒷부분에 하얀 실 위에 표안 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뒤에 짜투리 실은 잘라내도록 할게요. 얘도 잘라내고, 얘도 잘라내고. 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꽃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좀 울기는 오는데, 나중에는 꽃 모양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잡히는 거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맞고요. 살짝 우는 거는 나중에 좀 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금사를 가져와서 이 앞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량의 금사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 우리 처음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요 코들이 있습니다. 요 공간들이 있는데 공간 안에 그냥 바늘을 쑥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자, 다음 공간으로 그대로 또 바늘을 넣어서 뒤에 실을 가지고 오시고요.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옆 공간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셔서 빼뜨기. 그리고 역시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 다음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사가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 꽃을 만들 때이 부분을 노란색이라든가 다른 색으로 대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공간에 금사로 빼뜨기로 다 연결하셨으면요. 바늘을 쏙 빼신 다음에 편물을 다시 뒤로 돌려주시고요. 우리 여기 시작한 자리 있죠? 그 공간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걸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계속 잡아당겨 주시고, 자, 바늘, 실을 뒤로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고, 한번더 빼뜨기 해서 얘 묶어주세요. 자, 한번더 이렇게 조여주시면서 얘는 꽉 묶어주시고, 금사는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앞부분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음 작업을 네, 하기 위해서 연한 색의 핑크색을 다시 준비했고요. 이 핑크색은 여기 진한 색이 아닌 바로 위에 연한 핑크색과 동일한 색상입니다. 자, 이젠 바늘에 고리와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이 꽃잎 뒷부분에 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뒷부분에서 총 10개의 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줄을 만들어줄 건데, 꽃잎과 꽃잎 사이에서 줄을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이 꽃잎에서 줄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꽃잎과 꽃잎 사이에서 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의 줄들을 뒤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얘를 좀 이렇게 오픈해 보면은, 우리 여기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모아서 떠준 여기 첫 한길 긴뜨기 두개 보이시죠? 얘네들을 살짝 벌려보면 여기 고랑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그 고랑 안으로 바늘을 쑥 넣으셔서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빼뜨기로 얘네들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 사슬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서 얘를 묶어주냐면은, 우리 다시 이렇게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 시작을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모아준 얘네 두 개를 스킵하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스킵하시면은 여기 마지막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보이시죠? 그 사이에 고랑 안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실을 다시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자, 이렇게 얘네들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사슬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옆 꽃잎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두 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얘두개 세트는 스킵을 하시고 바로 옆 고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자, 고리에 바늘을 걸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또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사슬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자, 얘네 두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네 개째 한길긴뜨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둘, 셋, 네 개, 세트 한길긴뜨기를 스킵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마지막 두개 한길긴뜨기가 남았죠? 그 사이에 공간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자,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다시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8개 사슬로 꽃잎 안에서 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줄을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7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 사슬로 10개의 줄들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우리 여기 처음 빼뜨기한 자리 있습니다. 그 코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얘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뜨기로 묶어주셨으면요. 바로 여기 옆에 줄로 이동하셔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끝이 났고요. 자, 줄이 10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캐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10개의 줄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이제 뭘할 거냐면요.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6개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와 연결사슬 하나로 이동을, 옆줄로 이동을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5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고, 3개, 4개, 5, 6. 자, 처음에 짧은뜨기하고 사슬로 만들어준 한길긴뜨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길긴뜨기를 이줄 안에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줄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지? 3개, 4개, 5, 6. 자, 이렇게 다시 또줄 하나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6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줄마다 한길긴뜨기 6개씩을 넣어 주시는 작업을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 처음 우리 한길긴뜨기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머리,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줄에 6개 한길긴뜨기 넣어 주시는 작업을 다 마치셨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요. 이 6개의 한길긴뜨기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줄 거고요. 세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네코 하나 늘림을 해줄 거고요. 동시에 이 꽃잎을 묶어주는 작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꽃잎 묶어주는 작업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다음 줄 여섯 개의 이 한길긴뜨기는 스킵을 하시고 세 번째에서 묶어주고, 네 번째 스킵, 다섯 번째에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줄 스킵하시고 묶어주고, 한줄 스킵하시고 묶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지금 빼뜨기한 그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여기 세 번째 코입니다.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세 번째 코에서는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코늘림을 해주고 얘를 묶어주는 작업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꽃잎을 가져오신 다음에 우리 여기 사슬 두개 만들어준 자리 있죠? 그 공간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우리 세 번째 코에 같은 자리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얘를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줄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줄 이동하시면서 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해주셨으면은 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셔가지고 코늘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처음 줄에서 얘 꽃잎을 묶어줬으면 두 번째 코는 스킵을 하시고 이세 번째 줄에서 이 꽃잎 묶어주면서 또한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줄 마무리 하셨으면요.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첫 코죠?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여기 꽃잎 사슬 두개 만들어준 자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실을 가져온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꽃잎 묶어주시면서 자, 이렇게 코 하나 늘려주는 작업 같이 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첫 줄에서는 한길긴뜨기 3개 해주시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서 꽃을 묶어줬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줄에서는 그냥 꽃잎 묶어주는 거 없이 그냥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주시고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다시 같은 자리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코늘림을 하나 해줬고요. 그리고 각 코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줬고 이세 번째 줄에서 네,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다시 해주면과 동시에 꽃잎 묶어주는 작업 같이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쭉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에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2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2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단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코늘림과 주림도 없이 이젠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입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을 올려준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한 자리 있죠? 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한 바퀴 쭉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이 코를 꼭 떠주셔야 되는 게 이 코는 여기 한길긴뜨기 이 코에 해당하는 코고요. 혹시 기둥코 사슬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은 이 코 떠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처럼 기둥코 사슬 없이 네,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이 코 꼭 잊지 마시고 떠주셔야 됩니다. 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잠기는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자, 그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는 이 한길긴뜨기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코 있죠? 지금 작은 코 마지막 한길긴뜨기 떠준 코입니다. 이 코가 바로 여기 숨겨진 코입니다. 제가 항상 첫 한길긴뜨기는 스킵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빼뜨기를 하잖아요. 이 코가 여기에 숨겨진 코임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 코 잊지 마시고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바로 코주림단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보통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준 다음에 두 코를 모아서 코주림 해주는데 저는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준 다음에 두 코를 모아서 코주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같은 빼뜨기한 그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가셔서 바늘에 자, 실을 감고 가지고 나오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줄이 바늘에 잡혔을 때 얘네들을 한 번에 쏙 빼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 코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요.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로 이동하셔서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바늘에 세 코가 남습니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 코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자, 세 코 남았을 때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의 반복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쭉 한 바퀴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져온 다음에 빼뜨기로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2단은 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바로 한길긴뜨기 없이 그냥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서
코 주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코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뜨기를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미완성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코가 남습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두 코 줄임 하나 만들어줬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넘어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넘어가셔서 자 실을 가져온 다음에 두 줄을 빼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셨으면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남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마찬가지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남았을 때 얘네들을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자, 끝까지 한 바퀴 쭉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마지막 코만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여기 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코지요. 자, 이 코에도 바늘에 실을 감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 여기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모아서 만들어준 코가 있습니다. 이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두 개의 줄을 빼주셔가지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요, 한길긴뜨기 3개를 모아서 코 줄여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3개 모아서 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이렇게 사슬 하나 올려준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여기 옆에 코 있죠? 옆에가 아니라 바로 여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저는 이 짧은뜨기를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옆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줄이 잡혔을 때 얘네들은 쏙 빼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 코에서만 세 줄이 잡히고 이제부터는 마지막에 네 줄이 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다시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바늘에 네 줄이 남았으면 얘네들을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모아서 네코 줄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자,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져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자, 줄이 바늘에 걸렸을 때 얘네들을 쏙 한꺼번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네, 계속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3개 모아서 떠준 코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그코 머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마무리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 나머지 여기 작은 여기 호리 구멍이 하나 있는데 얘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좀 길게 좀 잡아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 실은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자, 돗바늘을 가져오신 다음에 실을 돗바늘에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우리 여기 각 여기 줄들이 있죠? 코마다 위에 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도 위에 줄에만 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도. 그리고 다시 옆에. 위에 줄에만 네,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옆에 줄에도 마찬가지. 여기 마지막 옆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 바늘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셨으면은 얘를 쏙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 모여듭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한두번 정도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바늘 쏙 빼주셔가지고 얘를 타이트하게 한번더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실은 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이런 모양이 나왔고 뒷부분은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하얀 실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 테두리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얀 실 가져왔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하실 거냐면요. 우리 여기 줄들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준 자리가 있죠. 그 코에, 자, 이렇게 바늘을 첫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옆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제는 각 코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 코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 코마다 예,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코들이 보입니다. 네, 각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꽃잎을 묶어준 자리에는 요 스킵을 하시고 바로 옆에 가셔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들을 만들어준 자리에 한길긴뜨기 6개 해준 그 한길긴뜨기 코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잎을 묶어준 이 코는 스킵을 하시고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자, 이것의 반복이니까요. 쭉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뜨기로, 네, 테두리 작업 끝까지 다 하셨으면요.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짧은뜨기 스킵하시고, 바로 옆에 두 번째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빼뜨기로에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는 네, 이런 모양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두 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라인들이 있죠? 이 라인에다가 짧은뜨기로 테두리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사슬 두 개를 만들어 줬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옆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쪽 옆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자, 바로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가셔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요, 여기 다음 코, 다음 라인, 아니 다음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코로 이동하셔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또 바로 옆 코에 이동하셔서 짧은뜨기 하나.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테두리 작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해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요, 우리 얘 선 스킵하시고 바로 옆에 코가 있죠?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세미 실로 뜨시는 분들 여기서 고리를 만드실 분은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고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실 여기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겨 주시고요. 얘는 자, 돗바늘을 이용해서 자, 실을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실을 숨겨 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꼬리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수세미 하나 또 완성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시청하시면서 수세미 만들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뭐 새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